싱글 커플 현빈, 손혜진 씨입니다. 난 사랑에 빠졌어요. 어쩌면 좋죠? 우리 사귀입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톱스타 커플의 탄생을 알리며 2021년을 핑크빛으로 물들였죠. 지난 1월 1일 한 매체를 통해 현빈과 손혜진 씨의 열애설이 보도됐는데요. 이에 양측이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2021년 연예계 1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8개월째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공통 취미인 골프를 접점으로 골프장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죠. 아, 그런 거 제일 부끄러워하는데. 손혜진 씨는 부끄럽다면서도 직접 SNS에 글을 남기며 열애 심경을 밝혔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예쁘게 잘 갖고 가겠다는 수줍은 고백에 절친인 이민정 씨와 이정현 씨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특급 한류 커플의 탄생에 세계 각국 팬들의 열띤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18년 함께 영화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때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죠. 이면서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올해 40살 동갑내기 커플인 두 사람.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동질 의식이 나만 있었나요? 둘만의 공감대가 있어서인지 2018년 인터뷰 때부터 케미가 남달랐는데요. 소개는?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죠? 기대 많이 실제 연인 같은 케미에 그동안 열애설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2019년 1월에만 두 차례의 열애설에 휩싸였던 현빈, 손혜진 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이 올라오며 열애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이에 양측이 즉각 이를 부인하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열애설.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해요. 진짜 네. 진짜. 사실 배우가 또 같이 작품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연이 있는 것 같고. I love me. 이후 현빈과 손혜진 씨는 드라마를 통해 재회하게 됐고 실제 연인 같은 탈탈한 케미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죠. 눈에서 하트가 보일 것만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드라마 종방년 현장에서도 역시나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 이 팬들은 실제 연애로 이어지길 응원했는데요.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이 촬영 중 몰래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열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열애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팬들이 바라왔던 두 사람의 연애. 전 첫눈에 매력 잘 안 느껴요. 그렇지. 특히 은근한, 은근한 매력? 보면 볼수록. 볼매? 몇 년의 시간 동안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하며 점점 더 가까워진 끝에 연애로까지 발전하게 된 현빈과 손혜진 씨.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에겐 기적이야. 두 사람이 점차 가까워진 건 손혜진 씨의 SNS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람의 여신이 된 손혜진 씨. 이 바람을 불러일으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다정다감 현빈 씨였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비주얼 커플 현빈, 손혜진 씨가 1위에 올랐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할게요.